네, 이번 퀴즈는 모듈입니다. 모듈 1과 모듈 2 두 개가 있어요. 각각 지시하는 대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. 네, 첫 번째는 뭐가 잘못됐죠? 메이크 소세지를 쓰겠다는 건데 모듈에서 소세지 팩토리는 제대로 불러왔습니다. 그런데 이게 뭐예요? 파블릭이 아니죠? 프라이빗이잖아요. 파블릭으로 바꾸셔야 됩니다. 그래야지 쓸 수가 있죠? 자, 두 번째 예제도 마찬가지입니다. 보시면은 이렇게 프루트를 가져오고 있어요. 그래서 이 프루트는 현재 여기에 셀프는 이걸 이 모듈을 말하는 거죠. 이 모듈의 프루트는 프루츠고요. 그리고 페어, 얘가 페어입니다. 얘를 프루트로 쓰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. 그죠? 그럴 때 얘를 불러 쓰는 방식은 이렇게 쓰는 거 맞습니다. 모듈명 그리고 이렇게 이걸 엘리어스라고 보통 표현하죠. 엘리어스 를 쓸 수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경우는 이 내부에서 이 모듈 내부에서는 이제 프루트를 엘리어스로 쓸 수가 있습니다만 외부에서는 쓸 수가 없죠. 외부에서 쓰려면 이렇게 팝 그래서 외부에서도 볼 수 있게끔 만들어져야 됩니다.